잡지 묶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들고 느슨하게 건다. 양끝을 당겨 모서리를 세번 감는다. 마무리한다. 물건이 모서리에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라고 가정을 하고요. 중간에 감정 여기서 교차를 시킵니다. 만났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넣어서 번 당겼습니다. 묶음을 할때 모서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모서리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풀림이 적겠죠. 여기서 3회전을 해줍니다. 한번, 두 번, 세 번이죠. 3회전 한 상태에서 매듭으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모서리 부분이 해줘야 됩니다. 이쪽 부분 했다가는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이나 잡지라고 가정하고요. 자, 한번 감았죠? 여기서 교차를 시켰습니다. 교차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차를 시켜줘야죠. 교차를 시켰습니다. 가운데에.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서리 부분에서 회전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3회 회전시켜서 매듭을 지어주면 된다는 거죠.